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얘네는 네. 왜 피곤해? 걸까요? 원래 그런 거. 아, 원래 그런 건가요? 장군이 보고 싶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 네. 안녕하세요. 하이테이 스쿨입니다. 넌 뭐하니? 어딜 냄새 맡니? 자, 오늘은 대표님이 그냥... 안 계세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저희끼리 아주 자유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감독님이 바뀌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라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좀 초보시라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수강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창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도 있으시고 궁금한 점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창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을 한번 모시고 저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우리 멍사원 사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네. 하이펫의 뱅사원들이 좀 그렇죠, 뱅사원들. 그래서 네. 직급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가장 높은 부분부터를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자, 인사하세요, 포부장님. 저희 네. 포부장님. 포부장님이세요. 포부장. 안녕하세요. 저희 창립 멤버세요. 그래서 이제 부장으로 사실 저희보다 더 직급이 높으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없지만 네. 우리 버대리님. 버대리님 사진으로 넣어주실 거죠? 아, 네. 버대리님 여기다 붙여주세요. 버대리님. 그리고 여기 이 친구 소개해주세요. 아, 이 친구는 우리 도인턴. 도인턴. 새로 인턴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명 더. 저쪽에 하나 더 있죠. 저쪽에 하나 더. 그렇죠. 선생님도 얼굴 비켜주세요. 이쪽에. 그 장개건이라고 해서. 여기 나올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엄청난 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개건이 또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렇게 싹 다 그 뭐죠? 회사에 있는 거? 그 조직도? 아, 조직도 한 번에 저희가 대표님 얼굴부터 해가지고 오케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지 내가 뭔가 사업을 이렇게 봐야겠다 뭐 창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창업을 해보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 계기가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들 많이들 질문하세요. 사실 저희는 가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실 분들도 창업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저랑 다 같은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것 그런가요? 같아요. 내 강아지랑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약간은 솔직히 말하면 회사 생활이 좀 지겨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내 가게를 차려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이게 더 내 돈이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건 사실 그거예요. 수제 간식이라 하면 어차피 내 강아지를 먹이다 보니까 얘가 너무 잘 먹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좀 봤더니 또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자신감이 샘솟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실천에 옮기느냐 해봐도 좋을 것 같아 로 하시느냐의 차이가 아마 창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창업 비용을 얼마나 드시는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매번 다 물어보시죠. 얼마 있으면 하나요? 막 이런 건데 수제 간식이 굉장히 요즘에 이슈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얘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요. 정말 조금 가지고 창업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증금 제외하고 한 1000에서 1500 가지고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40만 원이요. 정확히 여기까지 쓰다가 엑셀을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내가 해서 나 나중에 수업도 하고 할 거니까 도움이 돼야지 이러면서 엑셀에 싹 정리를 했어요. 보증금 얼마, 뭐 집기가 얼마 들고 다 썼어요. 살 때마다. 근데 3240이 넘으면서 예상했던 금액은 사실 보증금 제외하고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증금 제외하고 3200이 넘으면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 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왜 이렇게 짜질짜질하게 많이 드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때려쳤죠, 적는 거를. 거기까지만.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는 저희 매장은 복층으로 사용을 가능할 만큼 층고가 높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는 15평인데 냉난방기도 30평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여기가 순환이 될 정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사만 하나 하려고 해도 아시바라는 기계가 들어와야 돼. 그 철근에 뭐를 해서 올리는 거. 그러면 인부 비용 추가, 그 아시바 비용 추가
그래서 조금 더 들었지.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 그 정도나 필요해? 라고 하실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상가를 얻으실 때 이 부분도 아마 체크를 하시면 창업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매장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그렇죠, 맞아요.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친구에 의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 매장의 위치 선정에도 창업 비용의 영향이 당연히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란 부분이에요.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생각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쵸. 보증금이 올라가면 내 인테리어나 다른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상가가 1층이냐 2층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게 되죠. 근데 수제 간식이 꼭 1층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창업하는 컨셉이 어떠냐에 따라서 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창업을 하신 선생님들 이미 하신 분들의 매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 아예 내 가게를 처음부터 다 이렇게 꾸릴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이렇게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일단 궁금하실 거예요. 저기 나와서 쟤는 얼마나 창업을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실제 매장 운영은 3년 조금 넘게 했어요. 제가 한 게 벌써 3년 전인데 이 강사의 과정을 배우고 이러는 기간이 한 저한테 7, 8개월 시간, 그 대략 잡아 한 4년 전 정도에는 양수 양도라고 흔히 지금 이세은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그 과정이 많진 않았어요. 물론 있긴 했지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섣부르게 시작하셨다가 양수 양도라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하지만 저는 그래서 특별하게 마음에 드는 매물도 없었을 뿐더러 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은 네. 처음부터 아예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 다시 시작해 본다면 양수를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조업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서류 준비들도 필요하고 어차피 집기를 넣는 공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 일괄된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전기공사 따로, 수도공사 따로 부르다 보니까 비용은 절감을 했어요. 비용은 절감을 했지만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가능하시다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넘겨받는 게 다 좋아 그리고 넘겨받는 게 다 나빠는 절대로 아니에요. 집기를 꼭 다 새로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그러시진 않았지만 사용하셨던 분들 거에 그냥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선 저는 약간 병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병? 네. 병. 중고 실업병. 아, 무슨 세핑이었는데 저의 무슨 세핑이었는데 병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병을 이번에 창업하고 고쳤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무조건 약간 그 중고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뭔가 막 잘못된 생각인데 막연하게 고장나 있을 수 있어. 내가 좀 쓰다 고장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되게 커서 다 새거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후에 우리 수강 선생님이 창업을 하셔서 갔더니 전부 다 숟가락 빼고는 다 중고예요. 그냥 중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나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1년 장사를 하시고 1년 뒤에 좀 더 큰 곳으로 옮길 때는 돈을 더 모아서 가셨어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초기 창업에 무조건 새 걸 사느라 돈을 많이 들이시는 것보다 저축을 통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힘을 좀 더 키워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추천을 드리는 이거는 중고실업병이 없는 저희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제가 수업을 배울 때 저희 선생님한테 들었던 부분인데 냉장고라든가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고는 아무래도 모터가 많이 손상이 돼서 소리가 굉장히 커요. 소음이 크게 발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건 조금 비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양수랑 양도를 받을 때는 이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 괜찮은데 이 중고 제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매장에서 나가면서 한번 도루도루도루도루 끌려나가요. 움직여서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모터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돼서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 한다면 뭐 저리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고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매장에 집기랑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장의 이름, 사호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판매를 할 때 무슨 포장해가지고 그쵸? 그냥 비닐봉지 그냥 줄 순 없잖아요. 그쵸, 뭔가 그쵸, 내 사무명도 들어가야 될 거고 로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정하며
그런 그림을 저는 손재주가 완전 없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잘 못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성적표 나눠주시는 날 제가 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따로 이제 교무실에 가서 받았거든요. 성적표 좀 보시면서 너는 왜 미술이 미니? 막 이러셨거든요. 미술 진짜 못해. 그래서 로고 그려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되게 맞아, 걱정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테리어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그치. 그쵸. 근데 상호명 로고 마음에 안 들어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되게 잘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저희 매장을 지금 어디였어요 하고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 주변 지인들 대상으로 3만원 걸고 했어요. 아, 진짜로? 3만원 걸고 했어요. 그래서 갖가지 이름이 난무했는데 저희 때는 그때 그 유행인 게 뭐냐면 약간 뒤에 개 붙이는 거. 개를 붙여? 개 이런 거. 이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관련된 거에서 뭐 나도 주라 개. 뭐 이런 아, 실제 상호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뭐 나도 주라개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름들이 되게 개 붙는 게 되게 많았어요. 또 약간 현재 있는 매장을 강아지스럽게 바꾸는 이름 어떻게? 독데리아라던가 개슐리 뭐 이런 집밥 이게 유행인 시기였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요즘에 또 이름 트렌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네, 요즘 트렌드는 일단 첫 번째 자기 강아지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안 들어간다고 호민의 수제간식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딱 약간 되게 멋있어요. 수제간식집인지 모르게끔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수강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수강 선생님들이 내 이름이야 할까봐 제가 말은 못하는데 약간 되게 프랑스 제과점 같은 느낌의 이름을 지어요. 굉장히 고급지게 마카롱집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짓는 게 요즘에 트렌드기도 하고 이제 이름은 본인이 가장 선택할 때 내 입에 착착 잘 붙어야 돼요. 나도 발음하기 힘들면 남도 발음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유치하지 않은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너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또 하나 로고는 이름이 정해진 다음에 이름과 어울리는 로고가 있어요. 그치? 이름은 굉장히 막 시골스러워. 막 무슨 얘기 그런데 여기에 되게 세련된 로고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선생님처럼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너무 잘 그리시는 분이고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로고 자체도 내 정열을 불어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셔서 도안을 보내면 이걸 따가지고 스티커 제작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개인분들도 많이들 이 로고 제작들을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찾아서 뭐 인별 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이런 데도 홍보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보시고 맡기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요것도 비용이 드니까 창업 비용 안에 요 비용도 추가를 해놓으실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겠군요. 맞아요. 꽤 그래도 비용이 나가요. 생각지 못한 데서 비용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왜 수제 간식 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가게, 내 집 주변에 가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없으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말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플리마켓도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맞아.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판매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셨었는지 일단 저는 오프라인이 주가 되는 매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실제로 지난번에 어떤 특강에서 질문을 받기도 했었어요. 인터넷 판매 오프라인 판매 그리고 뭐 플립마켓 같은 이런 오픈마켓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 어떤 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떤 게 좀 더 수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뭐 정답은 없죠. 당연히 그쵸. 제가 그때 그걸 알면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벌이었을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특징? 네. 일단 플립마켓은 날씨와 그리고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 따른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홍보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인터넷은 정말 난무해요. 여러 가지 그렇죠.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약간 저 사람은 저 사장님은 참 친절해 라는 걸 내세울 수 없이 단순히 제품과 내 홍보 글로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의 특징답게 동네 장사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뭘 선택해야 되냐? 내 성격이 어떤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성격? 네, 나의 성격. 운영하는 사람, 네, 사장님의 맞아요. 성격? 내가
막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도 잘 걸어. 그러면 플리마켓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보고 가세요. 여기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이런 것도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잘 못하면 플리마켓을 중점적으로 도는 거는 전혀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쓱 보고 가시지 오셔서 뭔가 먼저 그러시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내가 이제 호객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약간 사교적인 성격일 때 플리마켓 사실은 어울리고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다루셔야 돼요. 컴퓨터랑 잘 다루시고. 그러네요. 홍보를 인터넷으로 그쵸, 이제 많이 해야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SNS 등을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좀 더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은 그렇다고 오프라인은 그러면은 나는 인터넷도 못해 사교성 좋지 않아 오프라인 열어서 동네 장사 해야지. 동네도 모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부를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가 다 두루두루 갖춰져 있어야만 해요. 결국 답은 뭐냐? 쉬운 길은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딱 말씀을 드리기 좋은 게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저도 세 개 다 해야 돼요. 네, 저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플리마켓도 나갔었고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매장보다도 주말에는 사실 플리마켓 인구가 더 많아요. 지금 코로나 그치, 그치. 그래서 산책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나갔었고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면서 당연히 플리마켓 같은 데서 먹여보니까 잘 먹어. 근데 직접 먹긴 어려워. 라던가 주변에 소문을 듣고라던가 아니면 퇴근 시간에 늦는데 매장이 문을 닫으니까 사기 힘든 분들 기타 등등이 포함이 돼서 인터넷 판매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골고루 세 개의 채널을 다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군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2주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면서 제일 잘 나가는 간식은 뭘였어요? 우리 수강생님들 메뉴 정할 때 뭐가 좀 잘 나가는 그래. 잘 나가는 위주로 하고 싶은데 이런 저희는 제조업이란 허가를 받고 또 성능 검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 등록하시면서 많은 메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물어봐요.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게 건조 간식류였어요. 건조 간식 중에서도 강아지 핫도그라는 메뉴가 되게 잘 나갔거든요. 한번 여기다 이렇게 띄워두셨으면 좋겠다. 우리 팔았던 핫도그. 이게 되게 잘 나갔는데 이거는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차별화되어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약간 지방 쪽 그쪽은 좀 육포같이 말랑말랑하게 건조해주는 저키를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저희 위쪽은 저키지만 바삭바삭 딱 한 저키를 또 좋아하세요. 같은 저키. 네 맞아요. 같은 오리 저키여도. 그래서 이거는 내 동네의 습성을 본인들이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동네 간식을 차리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그 근처 간식집들은 시장 조사를 꼭 해보셔야 되세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구매도 해보시고 급여도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 강사가 파니까 그게 잘 나왔다네. 그걸 해볼까? 팔까? 근데 그게 또 그 동네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뭘까?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뭔데? 얼마 버셨어요?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많죠. 과연 이거를 내가 창업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남으며, 내가 과연 이걸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마이너스 나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 그죠. 돈 벌려고 한 건데.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수익은 어떤가? 이게 참 궁금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막 2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끊을까요? 삐! 막 이런 거. 쿠키. 간식집을 우리가 열려면 제조업 설립을 해야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 오프라인을 하든 인터넷 마켓을 하든 플리마켓을 하든 전부 다 제조업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게 궁금한 건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도 제조업을 설립을 하신 건가? 그냥 내가 집에서 좀 만들어다가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조금 많고 문제예요. 문제예요? 네, 왜냐면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플리마켓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네,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플리마켓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제조업 확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업자만 있으면 나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사업자를 이전에 제조업이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허가를 받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를 하시더라도 플리마켓을 하시더라도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죠. 강아지 카페 유명한 거. 네이버에 있는 그 강아지 카페 거기랑 동네 생활 마켓, 그 야채 마켓 있죠.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꼼짝달싹 만든 가지를 갖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처벌받는 거니까 어차피 제조업 설립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채널을 다 이용하셔서 판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